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로블록스가 이번에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용약관을 몇 가지 변경했는데 이중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라고 해.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2월 15일부터 변경되는 로블록스 이용약관. 말 그대로 로블록스를 이용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인데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 항목이 논란이야. 바로 1년 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커들이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삭제하고 싶은 게임에 들어간 다음 성적인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부계정으로 게임을 신고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켰던 사건이었지.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규정에 이 내용이 있는 거야. 게임 제작자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게임 이용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게임을 제재하겠다는 거지. 이에 대해 한 유저는 로블록스가 규정을 위반하는 플레이어가 있는 게임을 금지하지 말고 규정을 위반한 플레이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꼬집었어.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제작자가 방치하고 있는 게임들을 로블록스가 관리한다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로블록스가 더 쾌적해질 수도 있겠지?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